저 어머니, 예, 사실 그 아버님은 그래도 이혼을 원치 않고 있는데. 이혼하고 싶었던 계기가 있었나요? 첫째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같이 하신 거죠? 네, 같이. 예. 근데 너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나를 내가 됐으면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무 욕설을 하면서 부각을 하는 거야. 그때 정이 떨어져, 진짜로. 그 다음부터는 정이 떨어졌는데 애들 때문에 가족회의도 내가 서두르고 남편이 해야 될 모든 거를 내가 다 주관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한테 가장 화나는 부분이 뭔가요? 섭섭한 거. 예. 섭섭한 거요? 제일 그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 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 아빠가 너무 술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 술을 먹는 게 싫었어요. 눈이 풀리고 말소리가 흐려질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날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도저히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남의 집에 설거지를 하다 내가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심정으로 진짜 이혼하려고 했어. 근데 애들이 너무 막 그러는 거야.